오늘은 후쿠오카로 여행을 떠난다.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아침형 인간이 되었다. 손가락으로 밀당하는 그녀는 우리 엄마다. 엄마랑 단둘이 가는 여행이냐고? 무려 엄마, 엄마 언니, 엄마 언니딸과 함께하는 여행이다. 체크인을 마치고 밥 먹으러 왔다. 같은 핏줄 아니랄까봐 걷는 폼이 똑같다. 놀랍게도 키도 똑같다. 일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후로 처음이라 너무 설레었다. 넘어져서 손바닥 까진 30살 언니. 이제 정말 떠난다. 난 눈만 감았을 뿐인데 벌써 도착해 있다. 후쿠오카에를 후쿠오카에라고 읽어서 제주도 사투리로 써놓은 줄 알았다. 오자마자 오예 한별픽 이것만으로 4일 일본 버텼습니다. 여행 자주 다니는 언니의 픽이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온천으로 유명한 유후인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또 마트부터 찾아서 숙소 가서 먹을 간식을 잔뜩 샀다. 숙소에서 픽업을 오셔서 숙소까지 편하게 갔다. 아저씨가 거의 베스트 드라이버였다. 구불구불 길을 스무스하게 가셔서 금방 도착했다. 여행은 뭐다? 먹는 거다. 짐도 풀기 전에 일단 먹었다. 간식을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 저녁 먹을 시간이다. 아기자기한 일본 가정식이다. 누구 코에 붙이고 있나 걱정하고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한국인이다. 근데 생각보다 배불렀다. 맛있게 먹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자연 그 자체. 나막신을 신고 가족 노천탕으로 갔다. 보기만 해도 몸이 녹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조식 시간에 맞춰 일어났다. 어제부터 잘 먹고 잘 쉬는 중이다. 샐러드에 뿌려진 참깨 드레싱 소스가 엄청 맛있었다. 뜨끈한 국물까지 마시니 몸이 녹는 기분이었다. 유후인 숙소야, 안녕. 진짜 안녕. 기차역 근처 락커룸에 짐을 두고 유후인역 근처를 구경했다. 아기자기한 소품부터 구경거리가 참 많았다. 인력거가 있어서 엄마랑 이모 태워드렸다. 쌍둥이 유모차에 탄 아기 같기도 하다. 난 언니랑 유후인 거리를 구경했다. 겸둥이 토토로샵에 방문했다. 내부는 촬영을 금지해 두어서 바깥에 마중 나와 있는 토토로만 찍었다. 인력거 다 탔다고 연락 와서 이모랑 엄마를 만나러 갔다. 이모 엄마 몰래 뒤에서 졸졸 쫓아다녔는데 거의 10분 만에 알아차렸다. 다 같이 만난 기념으로 말차 라떼를 시켰다. 맛있지? 내가 마셔본 말차 라떼 중에 제일 부드러웠다.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고로케도 샀다. 기차 안에서 먹을 간식도 샀다.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나 이거 먹어볼래. 오늘 이거. 우리를 후쿠오카에 데려다줄 유후인 노모리를 탔다. 유후인 노모리 예매하기 어렵다는데 사촌 언니가 그걸 해냈다. 심지어 앞자리로. 평소 먹어보고 싶었던 일본 단고도 샀다. 이모랑 엄마 하나씩 주고 나도 먹어봤다. 약간 물에 불린 떡에 물엿에 소금 찍어 먹는 맛이랄까? 사촌 언니는 단고를 안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언니가 존맛탱이라고 추천해준 메론맛 젤리. 너무 맛있어서 상표 한 번 더 봤다. 자가비는 마레모의 맛. 영상 편집하면서 또 느낀 건데 진짜 엄청 먹는다. 먹는 모습만 보여주기 민망하니까 잠시 일본 감상 타임 갖겠습니다. 유후인 노모리 사탕 받은 얘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먹고 놀고 쉬다 보니 어느덧 후쿠오카에 도착했다. 그리고 갑자기 숙소. 캐리어도 있고 비도 와서 영상 찍을 정신이 없었다. 그치만 저녁 식사는 기가 막히게 찍는다. 장어덮밥 맛있었는데 내 거에만 가시가 많았다. 장가시는 씹어 먹으라고 했지만 아기 때 가시가 목에 걸린 적이 있어서 다 빼고 먹었다. 그리고 일본 아이돌도 만났다. 쇼핑몰에서 팬사인회를 하고 있을 줄이야. 쇼핑몰 구경을 끝내고 돈키호테 가서 열심히 쇼핑했다. 그나저나 이거 줄 실화냐고요. 겨우 계산하고 나와서 야식으로 돈코츠 라멘 먹으러 왔다. 일본 잘할 사촌 언니 덕에 어려움 없이 주문까지 완료. 일본 음식 중에 가장 기대감이 높았던 음식이다. 주문했던 메뉴들이 하나씩 도착했다. 이타다키마스. 다음엔 5, 6단계로 담백하게 먹어봐야지. 오늘은 후쿠오카 시내 구경 가는 날이다. 아차차, 밥부터 먹고. 일본 오면 삼시세끼 생맥주는 선택 아닌 필수다. 분명 첫 끼인데 저녁처럼 먹는 우리들. 배불리 먹고 버스를 탔다. 일본에서 한글 보니 세상 반갑다. 날씨도 좋고 아주 기분이가 좋았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후쿠오카 타워. 티켓을 구입하고 순식간에 올라왔다. 올라올 때 영상 찍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서 촬영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내려갈 때만이라도 찍어보았다. 엄청 빨리 내려가서 또 순식간에 도착해버렸다. 여기는 못 가는... 바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니까 바닷가도 들렸다. 바다 구경도 마치고 디즈니샵에 놀러 왔다. 귀여운 게 너무 많아서 눈이 돌아갔다. 출출해져서 추러스도 사 먹었다. 출출해서 타코야키도 먹었다. 타코야키는 일본 와서 꼭 먹어야 하니까 먹었다. 그리고 우리의 저녁. 싱가포르에도 니코이치가 있어서 종종 갔었는데 일본 여행 와서 먹으니 더 맛있었다. 맛있게 먹고 야식으로 또 잔뜩 싸운 우리. 오코노모야끼가 미친놈이었다.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가는 날이다. 날씨가 너무 좋았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서 아점을 먹으러 왔다. 공항 2층에 있는 커리집인데 진짜 맛있었다. 존맛탱 치즈쿠키도 사고 한국으로 떠난다. 이렇게 나의 후쿠오카 여행도 끝이 났다.